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우리의 옛 이야기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책버디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놀랍도록 늙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늙는 이유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고시성의 선비 고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민은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늘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얼굴에 주름살이 한가득인 노인이 그늘 아래 더위를 식히고 있어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저 정도의 노인이라면 인생 경험이 풍부할 테니 나의 궁금증이 풀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르신, 행복이란 것은 무엇이며 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라면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답을 줄 수가 없네. 나는 아직 인생을 덜 살았고 우리 둘째 형님이라면 그에 대한 답을 알려줄지도 모르겠네. 내가 집을 알려줄 테니 자네 나를 따라오게나. 고민은 노인의 둘째 형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길에서 만난 이 노인보다 좀 더 젊어 보이는 노인이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흠칫 놀란 고민이 노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주인을 좀 뵈러 왔습니다만 혹시 지금 댁에 계신지요? 내가 바로 이 집 주인이요만 어찌 오셨어? 예?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동생보다 형님이란 분이 더 젊으신지요? 노인은 그저 싱겁게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이 길에서 만난 노인의 둘째 형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고민은 궁금증이 더욱 커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어 질문하니 노인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줄 말이 없네. 아마도 우리 큰형님이라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네. 나를 따라오게나. 그래서 고민은 다시 노인의 큰형님이라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큰형님이라는 분은 노인의 두 동생들보다 훨씬 더 젊어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뭐에 홀렸나? 어떻게 나이가 점점 많을수록 더 젊을 수가 있는 거지? 의문을 잔뜩 품은 고민은 이상하게 여기며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두 아우님들을 만나고 오는 길인데 참 이상하군요. 어째서 형님이라는 분들이 아우보다 더 젊을 수가 있습니까? 하하하하, 그런 질문이라면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다네. 그래도 몹시 궁금하여 여쭌 것이니 좀 들려주시지요. 내가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길다네. 그러니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네. 그럼 안으로 들어오게나. 방에 앉은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집에 손님이 오셨어. 맛있게 잘 익은 수박을 한 통 내오시오. 그러자 노인의 아내는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가져와 상 위에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자르려고 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왠지 이 수박은 잘 익은 것 같지 않소. 그러니 곧장 다른 수박으로 내오시오, 부인. 예, 그러지요. 아내는 전혀 싫은 내색 없이 다른 수박으로 바꿔와 손님 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아, 이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큰형님은 또 잘 익지 않아 맛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수박으로 바꾼 것을 가져와 공손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큰형님은 비로소 수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큰형님 집에는 수박이 단 한 통뿐이었습니다. 그 수박 한 통으로 부엌과 방을 열심히 오가며 남편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수박을 맛있게 먹은 뒤 큰형님은 고민을 데리고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의 바로 아래 동생인 첫째 아우의 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찾아온 형과 손님을 방으로 모신 동생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형님이 오셨어. 잘 익은 수박 한 통 내오시오. 그러자 아우의 아내는 약간 퉁명스런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아, 알았어요. 좀 기다려 보구려. 아내가 수박을 내오자 아우가 말했습니다. 수박이 잘 익은 것 같지 않소. 다른 수박으로 바꿔 내오구려. 이 정도면 잘 익었을 텐데. 참 까다롭기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아까보다 더 투명스럽게 대꾸하며 다른 수박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남편은 또 다른 것으로 바꿔오라고 말했고 큰형님이 한 것처럼 수차례 반복하니 아내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왜 자꾸 사람을 오라가라 귀찮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 드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요. 고민이 부엌을 보니 그곳에는 무려 10통 가까이 되는 수박이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다시 젊은 선비를 데리고 이번에는 처음 길에서 만난 바로 그 노인의 집인 둘째 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우도 역시 큰형님을 무척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에게 맛있게 잘 익은 수박 한 통을 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우의 아내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언짢은 듯 투덜대며 수박 한 통을 가져와 턱하니 상위에 올려두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의 불손한 행동에 화가 난 아우는 그만 큰 소리로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아니, 큰 형님이 손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당신 행동이 왜 그렇게 무례한 것이오? 남편의 질타에 아내도 질 수 없다는 듯 화를 내며 대꾸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수박을 내오라 해서 갖다 주었는데 웬 큰 소리요? 사람 짜증나게! 그러자 아우는 더욱 흥분한 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박은 싱싱해 보이지 않으니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당장 바꿔오시오! 그러나 아내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져 팔짱을 낀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흥! 먹고 싶은 사람이 갖다 먹어요! 수박은 잔뜩 쌓여 있으니! 부엌에는 커다란 수박이 정말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삼형제 중 막내가 가장 부자였기에 먹거리는 늘 풍부하였습니다. 둘째 아우의 집을 났으며 노인은 젊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아우들보다 젊은지를 자네는 알겠는가?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록 흐르는 세월이지만 인생을 즐겁게 보내면 그것이 행복이고 또한 어르신처럼 더디게 늙음을 알았습니다. 선비는 비로소 삼형제인 노인의 삶에서 인생은 무엇이고 행복이란 어떤 것이며 사람은 왜 늙는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박을 여러 번 바꿔오라는 남편의 말이 밉기도 했을 테지만 남편의 뜻을 말없이 수행한 아내의 도량, 넓은 마음에 더 큰 점수를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부부가 늙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기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여성을 비하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한다면 행복을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행복을 부르고 원망하는 마음은 화를 부른다는 최근담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구할 수 없는 것이 행복인 만큼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의 원천을 삼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 있습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잘 될 것이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 행복은 우리들 마음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